영국 셰프 고든 램지가 만든 캐주얼 버거 브랜드 고든 램지 스트리트 버거가 오늘 현대백화점 무역센터점에 문을 열었습니다. 이는 지난 2021년 오픈한 하이엔드 버거 브랜드 고든 램지의 보급형 버전이자 해외 첫 스트리트 버거 매장입니다. 패티 크기를 평균 170g에서 120g으로 줄였고, 육류를 기존 미국산에서 호주, 한국산으로 변경해 가격을 단품 기준으로 1만 원대, 세트는 2만 원대로 낮췄으나 대표적인 해외 수제 버거 브랜드인 쉐이크쉑의 쉑 버거보다 2배가량 비쌉니다. 이에 따라 고든 램지는 고든 램지 버거와 고든 램지 피자에 이어 세 번째 브랜드를 운영하게 됐습니다. 고든 램지 스트리트 버거에 참전해 레드오션으로 불리는 국내 버거 시장은 더 격화될 전망입니다.